개혁교회 혹은 장로교회에서 자기들의 교리를 대표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튤립이라고 그러죠.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다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튤립. 네, 영어의 TULIP. 이 다섯 가지의 단어가 리폼드 닥트린의 장로교 개혁 교리의 다섯 가지 강조점이죠. 첫째가 전적인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두 번째 이유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조건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론. 따라서 선택한 자가 있으면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속죄도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어떤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perseverance of saints. 끝까지 구원을 견딘다. 성도의 견인. 그래서 구원이 보존되고 완성된다. 이게 개혁교회의 다섯 가지 가르침이에요.